접시를 한번 깎아보려고 합니다. 접시. 이건 예전에 제가 서각 연습하던 나무인데요. 이걸 가지고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280. 7 나옵니다. 287. 그러면 이쪽도 287. 287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 450. 405, 405, 405, 405 나와요. 그러면 센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센터를 잡는 이유는 접시를 이런 형태로 깎아주려고 하거든요. 여기 동그랗고 여기 동그랗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도 센터를 잡아서 여기 원을 그리고 여기도 원을 그려야 되니까 이 센터가 필요해요. 센터는 뭐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이거를 3시간 만에 깎는다. 3시간. 3시간 만에 마감을 어느 정도까지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콤파스 가지고 이쪽에 제가 이미 파버려 가지고 여기를 밑으로 하고 이쪽을 위로 하겠습니다.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요. 선 따라서 쭉 연필로 그려주고
이 나무는 서가가른 나무여가지고 무른 나무예요. 그리고 무늬도 별로고, 그래서 접시 깎을 때는 월넛 같은 나무 이용하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다음에 밑에 받침. 밑에 받침은 원을 이 정도 해줄까요? 이 정도. 아이고, 이 파버린 자국이 딱 하필이면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반대로 여기를 위로 하고, 여기를 위로 하고, 여기가 밑에 밑이어야 되겠네요. 입니다. 그리고 턱을 좀 줘야 되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도 자르는 건 나중에 자르기로 하고, 여기가 위죠? 여기가 위. 먼저 잘라야 되나? 먼저 자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작업하기에. 그럼 먼저 자르겠습니다. 먼저 동그랗게. 자르는 거는 실톱으로 해도 되는데요. 이런 실톱을 가지고 잘라도 되는데, 실톱이 날이 작아가지고 빨리빨리 안 잘리거든요. 실톱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탕계톱인데, 이날 폭이 이렇게 좁은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하던가, 요술톱을 이용하던가 그러면 됩니다. 요술톱. 오늘은 요술톱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술톱으로 띄워서 안 보이니까 연필을 아까 그려놨던 쪽으로.
원형으로 따졌고요. 네. 선에서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랐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조각도 가지고 조각도로 여기를 파내게 되면은 여기가 얇아지잖아요. 얇아졌을 때는 쉽게 떼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파내는데 뭘로 파내냐? 조각도로 일단 파내고 조각도로 일단 파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듬어 주면 되는데요. 조각도로 어떻게 파느냐? 볼게요. 환도가 좋겠죠. 환도로. 결이 지금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뜯어먹지 않게끔 결잘 봐야 됩니다. 결 잘못 보면은 잘못 보고 결하고 직각이면은 제일 편하죠. 결이 지금 이 방향이니까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파내면 결을 안 타니까 좀 편하죠.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야겠다. 이 편하도록 이렇게
센터는 마지막까지 살려두려고요. 왜냐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면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거든요. 올리고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얘가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망치 잡을 때요, 망치. 여길 잡으면 힘은 좋은데, 그 정확한 타격도 힘들고, 힘들어요, 멀리 잡을수록. 그래서, 무거운 망치를 작게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나, 혹은, 이런 황동망치들 있죠. 황동망치를 이렇게 잡고서, 가까이 잡고서, 이렇게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 작업하기는 지금 이 망치는 약간 가벼운 것 같아요. 이 가볍게 무거운 망치를 그 가까이 잡는 게 편합니다. 많이 확 뜹니다, 지금. 조심해서. 얘는 살려놔야 되니까 더 이상 침범 않도록. 조금 더 넓은 걸로 해볼까요? 더 넓은 게
이빨 깨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넓은데 지금 이빨이 깨졌어요. 옹입니다. 옹이 있네요.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타격을 못 하니까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물론 힘은 좀더 들겠죠. 밀어야 되니까. 아, 이게 어깨인가 봅니다. 이 방향으로 어깨래요. 지금 때리니까 밑으로 쑥 파지거든요. 어깨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확 뜯겨버립니다. 이쪽으로가 어깨래요. 나무가 이렇게 뜯기죠. 지금 파고들면서 뜯겨요. 여기서는 나무를 파고들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칼이 가니까 이 나무가 쑥 파고듭니다. 이럴 때는 어깨를 피해서 하면 되죠. 뭐. 이쪽에서 하기는 힘들죠. 점점 높아지니까. 그 사이드에서 떨어지면, 옆에서 깎으면 되죠. 옆에서. 지금은 칼이 안 파고들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서 하면 칼이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때리는 겁니다. 파고들어요.
나뭇결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엇결이고 이쪽으로는 순결이에요. 그래서 엇결로 파니까 나무가 뜯겨서 결하고 직각 방향으로 지금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파진 거 보면 이 둥그런 칼, 이게 둥근 칼 환도입니다. 환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완만한 칼을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둥근 칼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완만해도 됩니다. 완만. 왜냐니까 나무 표면이 이렇게 파도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둥근 칼, 판판한 나무를 이 완만한 칼로 깎으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금은 나무 표면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미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칼을 써줘도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칼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곡환도인데요. 왜냐니까 얘는 반듯하니까 계속 파고드는 성질이 있고, 얘는 이게 둥그러우니까 조금만 자루를 내려버리면 더 이상 안 파고드는 거죠. 좀 멀리서 찍습니다. 얘는 파고들어 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버리면 더 이상 안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주걱처럼 손가락처럼 생겼는데 얘로 파버리면 금방이에요. 또 손단지에서 누룽지 긋듯이. 멀었나요? 가까이서 보면 조각도보다 작업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땀나네요. 옷좀 벗고요. 자.
처음에 여기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으면 되겠는데요. 구멍을 내가 뚫고자 하는 깊이만큼 표시를 해서 지금 가운데 센터를 알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계속 남겨놨는데 그럴 필요 없이 구멍을 미리 뚫어놓으면 지금 나무 두께가 25.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감안해야 되니까 바닥에서 5mm 올라오고 두께를 5mm 하면은 밑에서 5mm면 너무 얇은가요? 아, 너무 얇다. 8mm 잡을게요. 8mm 두께를 8mm 바닥에서 5mm 그럼 13mm 밑에서 13mm 25에서 13을 빼면 12mm, 12mm만큼만 구멍을 위해서 뚫으면 되네요. 그러면 12mm니까 드릴날 끝에 12mm. 12mm만큼만 구멍을 뚫습니다. 아이고, 금세 뚫려버렸네. 12mm만큼 파진 거기까지만 뚫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센터인지를 알아요. 여성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기에는 이거 잡고 당겨야 되니까 좀 힘이 들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여기에 나무로 자루를 만들어서 좀 길게 하면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나무 자루를 만들어서.
아, 대패밥이 꼈어요. 대패밥이 이렇게 껴버리면, 칼밥이 이렇게 껴버리면, 여기선 깎더라도 이쪽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나무가 안 깎여요. 끼지 않도록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끼었다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깨리네요. 지금도 확 뜯겼어요. 여기 보시면 보면 확 뜯겨버렸죠. 이쪽으로 엇결이는가 그럽니다. 이럴 때는 이쪽 방향으로 깎던가 이쪽으로 깎던가 해줘야 돼요. 지금은 초벌 단계니까 이렇게 뜯겨도 나중에 복구가 되는데 어차피 파낼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뜯겨버리면은 환장합니다. 깎아보고 뜯긴다 그러면 아, 엇결이구나 하고 바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계속 그 방향으로 했다가는. 이쪽은 지금 결이 나가네.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얼추 이 정도 해주고 이제 그 어느 한쪽이 깊고 어느 한쪽이 낮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를 대고서 좀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깊고 여기는 낮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까지 파낸다고 12mm 구멍 뚫은 위치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칼맛을 살려야 되니까 좀 조심해서 파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칼맛을 낼 건지 칼들이 다들 메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굵기로 할 것인지 더 좁은 이런 길을 낼 것인지. 아, 아직 덜 다듬어졌네. 더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칼자국 내려면 여기서 여기에서 이 콩대패라고 하는 건데, 일본 애들이 콩두자 써서 두포라고 해서 그걸 한글로 뭐 우리말로 했을 때 콩대패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걸 이용하면 또 좋아요. 훨씬, 얘는 보면 날이 이렇게 확 둥글잖아요. 근데 얘는 더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은 표면이 훨씬 더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완만해요. 훨씬 더그 칼자국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 날끝이 완만하니까 둥글기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더 부드럽게 표면을 해놓고서 칼로 계속 퍼나가는 거죠. 이렇게 뭐 방향은 센터로 이렇게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쪽 결방향으로 해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떠버릴 건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쪽, 이거는 너무 큰것 같고, 이 정도 되는 걸로요.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칼자국을 내던가, 결방향으로요. 안 그러면 센터를 향해서
모아지게끔 한대던가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쪽에 높이를 정해야 되니까 금금기 칼로 아까 10mm 8mm 두께를 8mm로 한다고 그랬나요? 8mm 정도 위에서 남기고 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삥 둘러서 이렇게. 아, 보이나요? 안 보이네. 칼산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삥 둘러서 칼산이 그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굽이에요. 굽. 그 바닥에 굽. 여기 이게 남기고 여기 파내고 여기는 경사지게 파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경사지게 파내는 거는 뭐 목공 하시는 분들은 뭐 대패로 하든 끌로 하든 그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각돌을 가지고서 결을 잘 봐야 됩니다. 결그 지금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잣디 여기 팍 뜯길 수 있습니다. 뜯어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기를 둥글게 파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판도 둥근 칼로 이쪽을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둥글게. 이렇게요? 보이나요?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끝에서 확 뜯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서 아까 놨던 그 선에 맞춰서 여기를 경사지게. 여기도 굽을 만들어야 되니까 굽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를 깊게 파줘야 되니까 이런 창칼로 깊게 파주는 거죠, 여기를. 따내고 다시 글로 긋고
내고 이거는 뭐 칼선만 있으면 이렇게 둥근 칼을 이용해도 됩니다. 너무 크다. 좀 작은 걸로. 칼선 만들고 파내고 잘못하다가 이굽 없어져 버리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굽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위험하다 싶으면 미리 그 인근에 이렇게 조금씩 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뭐한 굽을 5mm 정도 판 다음에 그 5mm에서부터 여기까지 경사지게 파내면 되겠죠. 한번 이쪽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좁고. 그거 하려면 일단 칼이 잘 갈려져 있어야 됩니다. 칼이 이 핸드크래프트는 뭘 하든지 간에 칼이 일단 날카로워야 돼요. 이 그거죠. 이 카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땀한땀 파내는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나는 한땀한 땀. 뭐 어찌 보면 킬링타임이거든요. 킬링타임. 내 목전분을 이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사버리면 되잖아요. 사버리면 몇분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이걸 깎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킬링타임이에요. 시간 보내기. 그런데 그거를 막 빨리 하겠다고 각종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빨리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땀한땀 파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칼이 나무를 깎아내는 이 소리 들으면서 하는 이것도 큰 재미다 이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지금 시범을 보이는 입장이니까. 버립니다. 지금 이쪽은 결이 이 방향이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쪽이 확 뜯겨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드 먼저 뜯어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판에 가지고 여기 선 여기 굽까지 판에서 이걸 삥 굴러서 하고 가운데 또 파주고 그러면은 접시가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선까지 계속 파내고 여기 굽 이쪽에 굽 만들어서 파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여기 다 깎아내고 나면은 두께가 이것만 남잖아요. 이때는 그냥 칼로 도려내도 금방 도려내져요. 이런 식으로 접시를 깎으면 됩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남성분들한테만. 카빙으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조각도로 승부를 보시는데 조금 빨리 만들고 싶으신 분은 자기 자구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걸로 이 부분을 파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이렇게요. 내 작업대가 아작이 날것 같습니다. 하나 깔고 좀 빠르죠? 이렇게 하면. 뜯기네. 뜯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방향으로 언능 이렇게 바꿔서 여기 깎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뜯기면은 지금 이 자기로 통나무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날이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나무용으로 해가지고 너무 고각으로 갈렸거든요. 이 자기가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이 용도라면 이제 자기 날을 더 저각으로 날카롭게 갈아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기를 보면요, 날이 안쪽에서 갈아요, 안쪽에. 뒤에는 이렇게 판판하고 여기는 판판하고 날이 이쪽에 있거든. 그러니까는 때려도 나무를 파고들지를 않아요. 깊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날이 이쪽에 연마되어 있다면은 나무를 팍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안쪽에 연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깊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패가 있다. 대패가 있으신 분들은 대패로 해버려도 됩니다. 대패. 이거는 카빙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하다하다 빨리 하고 싶으시면 대패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된다. 해볼까요?
이 대패는 날이 이렇게 둥글게 갈린 초벌 대패요. 이렇게 초벌 대패를 가지고서 모서리를 확 깎아버려도 됩니다. 근데 저 녀석은 조금 날이 완만하고 보다 더 날이 둥근 얘는 날이 더 둥그러워요. 훨씬 더 빠르죠. 날이 이렇게 더 둥그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시 깎는 이게 카빙 쪽이니까 벌써 이렇게 깎였어요. 이렇게 여긴 자기로 깎았던 데고 조각도 자기 초벌대패 이런 식으로. 아, 또 하나 있네요. 또 하나 방법이. 드로우 나이프 있습니다. 드로우 나이프. 드로우 나이프로 해볼게요. 여기 모서리를 깎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엊그제 제 드로우 나이프에 손배 가지고 지금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드로우 나이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드로우 나이프까지는 카빙으로 봐줍니다. 대패는 아니지만 자기도 카빙이죠. 드로우 나이프로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날 돌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고. 아, 지금 결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돌려야지. 이쪽. 예,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약간 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깎으니까 얘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프로 나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